안녕하세요. 재미꿀놈입니다.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딸기 수확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. 딸기 수확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딸기를 수확을 합니다. 우리 집 장남 농수산대 올해 졸업반입니다. 열심히 따라. 우리 딸 딸기 따는 모습. 이탈리아 밀라노 나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. 아니 나는 입학을 할 예정이면 돼야지. 아, 됐다 엄마. 아, 뭐 내일모로 또 들어갈 긴데. 잘 따고 있어. 우리 막내 한 10일 정도 있으면 대병대 입대합니다. 아까 빙수는 한 개 안 먹었나? 안 먹었다. 아, 진짜 엄청 맛있다. 뭐 좀 줘라. 미시라 앉아. 앉아라 해라. 앉아. 미시라 앉아. 앉아. 요즘 딸기 상태입니다. 이 꽃대는 사바방 꽃대입니다.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하방 꽃대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일하방 꽃대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이하방 꽃대에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그 이하방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이하방 첫 수확은 1월 27일경에 수확이 가능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꽃대는 일하방입니다. 일하방을 이렇게 수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이하방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. 이하방 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 또 이렇게 꽃이 많이 필 시기에 벌이 꽃 수정을 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
벌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 시에서 2시 사이에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벌이 수정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한 2시 상태입니다.